수건을 부드럽게 만드는 다섯 가지 간단한 비법. 수건을 부드럽게 만드는 다섯 가지 간단한 비법. 부드러운 수건을 위해서는 건조를 한 후 환기를 잘 하고, 시판 비누는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시간은 섬유에 해를 입히지만 특히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수건에 더 심하다. 소재가 다르면서 무언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건이 점점 거칠어지고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수건은 왜 뻣뻣해질까? 경수는 섬유에 붙는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건이 부드러움을 잃어 피부에 뻣뻣함을 느끼게 만든다. 섬유유연제는 윤활제와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막을 형성한다. 섬유유연제가 원래는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의 효과를 야기한다. 다림질은 섬유를 낡게 만든다. 알다시피 고온은 물질의 빠른 손상을 야기하며 선을 하게 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연장시킨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다리미가 거의 식었을 때 하라. 충분히 환기를 하지 않는다. 수건을 밖에서 말린다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종종 털어주어라. 부드러운 수건을 위한 다섯 가지 비법. 1. 세탁기에 넣기 전에 레몬즙과 식초를 넣어 선세탁을 한다. 수건을 세탁하기 전에 레몬즙과 식초를 살짝 뿌린 찬물로 선세탁, 애벌 빨래를 한다. 냄새는 사라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자. 평소 하는 것처럼 세탁기를 돌리면 된다. 세탁이 다 되면 레몬즙과 식초의 냄새 중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수건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학 섬유유연제 사용을 피한다. 앞서 언급했던 이런 제품들의 원래 이점이 결국 수건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은 섬유가 필요한 만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한다. 세탁기에 암모니아와 식초를 넣는다. 암모니아는 세제가 섬유에 붙는 것을 막으며 식초는 경수에 있는 무기질에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이 두 재료의 이중작용은 부드러운 수건을 보증한다.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들어보았으며 특히 세탁 비누나 세제에 관해서는 맞는 말이다. 과도한 사용은 사실 옷에 잔여물을 남기게 된다.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세제로도 수건을 충분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세탁기에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이 비법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세탁기에 옷을 넣는 양에 주의해야 하는데 과도한 세탁물은 이런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수건이 세탁기 안에서 서로 엉켜 있으면 부드러움을 잃게 만든다. 부드러운 수건을 위해 건조가 중요할까? 답은 그렇다 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건조기에 테니스공을 옷과 함께 넣어보라. 이것은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서로 엉키지 않도록 도와준다. 더 읽어보기. 섬유유연제에 숨어 있는 물질들은
건조기가 없다면 도움이 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수건을 고온에 너무 오래 노출시키면 섬유를 단단해지게 하므로 이를 피한다. 처음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자연 건조를 할 때 종종 털어준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제에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오늘 이 방법을 시도해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